15번째는 토글 스테이트입니다. 토글 스테이트 혹은 토글 스테이트스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크인 현재 상태잖아요. 한번 클릭하면 체크아웃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체크인 되는 거죠.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피닉스 라이브에서 구현하는지 보면 이렇게 구현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버튼에 피닉스 클릭 그리고 피닉스 밸류 아이디 피닉스 디셉을 위리 그 if죠 if 이걸로 가지고 결정합니다. 체크인 하거나 체크아웃 하거나. 그죠? 토글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었으니까 토글 스테이터스를 처리하는 메커니즘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뭐 간단합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주의 깊게 볼 만한 부분은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 피닉스 대시 클릭돼 있고 어떤 것은 이 보시면은 이 피닉스 서브미트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 밑에 언더바가 있죠. 언더바 폼 언더바 피닉스 체인 언더바이고 또이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대시예요. 그죠? 언더 대시가 아니라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니까 둘다 피닉스 명령어이긴 합니다만 그 결과 이것이 요 명령어가 HTML 이죠 지금 현재 HTML의 sentence, HTML 문장, HTML 문장 내에 쓰일 때는 이렇게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을 가지다 쓰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엘릭스 코드로 구현되는 거 이런 형식, 그죠? 지금 보시면 이런 요거는 이베리에이션, 엘릭스 코드로 이베리에이션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언더바를 쓰고, 그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단 눈에 띄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HTML 속에서, HTML 문장 속에서 쓰일 때는 그냥 대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형식이죠. 이런 형식. Elix 문장으로 다시 이베리에이션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바를 쓴다는 것. 그 점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 보시면 다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가 사실상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다음이 리얼타임 업데이트인데 요게 이제 피닉스를 피닉스에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런 걸 하나 더 열어놓죠. 창을 두 개를 열어놓겠습니다. 두 개를 열어놓고 피닉스 라이브뷰의 가장 강력한 성능 우리가 피닉스 라이브뷰를 앵귤러나 뭐 뷰나 리액트 대신에 피닉스 라이브뷰를 쓰는 그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요거 요점인데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체크아웃 합니다. 체크아웃 해서 체크아웃이 됐죠. 이제 주피트가 체크아웃 됐습니다. 그죠? 얘 체크인 돼 있는 상태이네요. 얘가 체크아웃 돼 있는 상태인가요? 다시 누르면은 체크아웃. 다 체크아웃 해놓죠. 체크아웃. 체크아웃. 한번 했네. 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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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아웃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여전히 체크인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브라우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화면에 잘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브라우저를 두 개를 열어 놓을게요. 자, 두 개를 열어 놓고 메뉴에 있는 거 얘를 볼까요? 111돼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얘를 우리가 체크아웃 시킵니다. 체크아웃 시키면은 얘는 체크인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얘는 여전히 체크아웃 돼 있잖아요. 그죠? 얘를 서로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쉽게 동기화 시켜주는 그게 바로 피닉스 라이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고, 우리가 피닉스 라이브를 다른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이걸 쓰는 이유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요 리얼타임 업데이트 요 부분입니다.